내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고수가 한번 사고수가 살짝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전운전 하시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능통사 양락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또 뱀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또 선생님을 알아볼게요. 네. 하반기 들어서는 좀 건강을 조금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네요. 근데 건강이라 하는 거는 식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식중독이 될 수도 있고 소화기능 계통, 소화기능 계통이라든지 또 우리가 쓰는 용어로 주당. 주당. 거기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뱀띠 분이 이걸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고수. 내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고수가 한번 사고수가 살짝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전운전 하시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뱀띠 분들 중에 하반기에 그래도 요 나이 분들이 좀 유난히 괜찮다 하는 나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58세. 58세 되신 분.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금전운이겠죠? 그렇죠. 금전운도 되시고 뭐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뭐 이렇게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 놓는 걸 좀 하나씩 걷어 드리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들어있어. 그러니까 내게 되겠죠. 걷어 드리면 그거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걷어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한 게 들어있으니까 걷어 드렸다가 그거를 곳간을 잘 모아 두세요. 그러면 계속 그 운이 흐르실 겁니다. 뱀띠분들도 이제 하반기에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요. 네, 뱀띠분들한테도 또 하반기를 잘 맞이하셔서 힘내시라고 또 선생님 또 좋은 말씀 한번 해주지. 하반기 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 제가 걷어드리고 받을 복도 있고 이러시니까 용기 내시라고 영통사 영락사에서 다 용기 있게 힘내시라고 응원 드릴게요.